트럼프의 재선으로 비트코인 100만 달러 시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상승을 해준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온전하게 한개 이상의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비트코인이 상승해도 전혀 나랑은 무관한 얘기로 들리는 사람들도 많으실 겁니다. 왜냐? 난 비트가 아닌 일반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아닌 알트코인만 주구장창 보유하고 있으실 거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의 상승,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1차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하여 이득을 취한 사람들, 혹은 고래들이 자금을 알트코인으로 옮겨오게 되면서, 알트 불장을 만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린 이 시점을 기다리며 대비를 해야 되는데 혹시 그거 아시나요?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 우리 돈으로 천원도 되지 않았던 비트코인을 사지 못한 것이 아쉬우시죠. 단돈 만원만 사놨어도 분명 우리들의 인생은 달라져 있을 텐데 말이죠. 게임 테마부터 NFT를 거쳐 메타버스, 그리고 밈코인 시장까지 6개월도 안 되는 시간에 수백 배를 끌어올렸던 당장 2년 전의 수익조차 놓치신 분들, 지금도 그때로 돌아간다면 샀을 텐데 후회되시는 분들이 있죠. 화면에 보이는 이 상승률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떤 비상장 코인이나 해외의 이름 모를 거래소가 아닌 업비트, 바이낸스에서 실제로 폭등했던 자료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놀랍죠. 오늘은 이제 막 코인 투자를 시작해보려는 분들과 그동안 코인을 투자하면서 절대절명의 모든 기회를 아쉽게 놓치신 분들께 전해드리는 중요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하반기, 마지막 기회라고 볼수 있는 초대형 테마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오픈됩니다. 상상을 초월할 폭등을 보여줄 바로 그 테마, 인공지능, 즉 AI 테마에 우리가 지금 100%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어떤 투자 전문 채널에서도 상세하게 다룬 적이 없었던 해외 전문가들이 올해에만 잡는다면 최소 500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 예측한 숨겨진 비밀 종목까지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에서 명확한 근거자료들과 함께 모든 시청자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정말 큰 불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테마주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시고 채널 고정해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출발합니다. 아, 그리고 중요 공지 하나 드리고 먼저 시작합니다. 할게요. 전 시청자에게 종목 추천을 빌미로 유료 리딩이나 금전 요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떠도는 사칭으로 인한 사기 피해 역시 함께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곽승현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인공지능 AI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과학의 세부분야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정보공학분야에 있어 하나의 인프라 기술이기도 하죠. 즉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며 인간의 지능을 기계들이 인공적으로 시연한 것을 이야기한다. 짧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세한 지식까지 모르더라도 인공지능 AI에 하면 대부분 이게 어떤 것들인지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그렇죠? 워낙 오래전부터 전 세계인들은 문화적인 콘텐츠로 간접적인 접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생소하다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인공지능 AI 분야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낼 것이며 지금은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 테마가 암호화폐 코인 시장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코인을 잡으면 큰 돈을 벌수 있는지까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시청자분들의 통장 잔고를 늘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를 생각합니다. 자잘 따라와 주시길 바래요. 우리 삶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을 하나 손꼽아 보라고 한다면 먼저 자율주행 분야가 되겠죠. 전기차라는 큰 키워드를 넘어서 이 자율주행 기술로 테슬라의 주가가 미친듯이 올랐었다는 거 주식을 모르는 분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분들은 생활에 가장 밀접해 있는 챗 GPT 또한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요. 미리 학습을 마친 트랜스포머가 우리가 궁금한 질문에 답을 하거나 번역을 해준다거나 특정 장소를 찾아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종합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죠. 분명 AI 인공지능 분야는 2020년부터 대중들의 관심이 끊이질 않았는데도. 왜 지금 2024년 하반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일까?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개혁의 시작 완성형 단계에 대한 계획이 확립되고 투자금이 몰리는 시점이 바로 지금부터기 때문입니다. 그걸 대변해주는 부분이 AI 자체가 올해 구글 검색 키워드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제치고 관심도 1위에 등극했었다는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기존의 AI, 2021년도에 제동이 한번 걸리는 바람에 모든 사업 분야가 주춤했던 적이 있었고 유네스코의 권고가 있었단 말이죠 윤리, 집행, 책임, 메커니즘이 필요하고 시스템 자체가 편향적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 어, 쉽게 얘기해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의 확립이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권고를 했었습니다. 유네스코의 권고는 국제적인 협약보다 구속력은 약하지만 선언보다는 강한 만큼 세계적으로 힘이 있는 국가, 기업이 나서지 않는 이상 뭔가 더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지 않을까 투자 심리 또한 위축되는 현상을 겪어야만 했었는데 사람 그리고 과학자의 욕망은 끝이 없다고들 하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주축으로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온 AI 연구는 결국 하나둘씩 그 결실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가 어떤 것들이 있냐? 먼저 NPU가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하실 때꼭 알아야 되는 단어들이니까 메모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NPU는 인간의 신경망을 따라하여 만들어진 신경망 자체를 구현할 수 있는 반도체입니다. 인공지능 개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CPU 다들 들어보셨죠?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의 약자 컴퓨터의 두뇌를 CPU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컴퓨터가 해내는 모든 계산들은 바로 이 CPU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픽 처리를 위한 요구가 많은 컴퓨터들은 별도의 추가 뇌를 필요로 했단 말이죠. 그게 바로 GPU입니다. 수많은 부동 소수점 연산을 반복적으로 할수 있는 새로운 두뇌나 다름이 없었죠. 이 GPU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했던 두뇌인데 왜냐? 다수의 부동 소수점 계산이 필요하고 인공 신경망을 구현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GPU 이용한 인공지능 구현으로 개발이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또 시간이 갈수록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컴퓨터가 사람처럼 행동하려면 어떻습니까? 아주 다양한 인식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카메라로 본 세상에서 어떤 것이 사람인지 어떤 것이 동물인지 이런 부분까지 구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자율주행 이 시스템이 동작하려면 어디가 횡단보도인지 중앙선인지 상대방 차량과의 거리나 속도 계산까지 철저하게 인식해야겠죠? 여기서 탄생한 게 바로 NPU가 되겠습니다. GPU에서 그래픽 관련 처리를 빼버리고 신경망 처리 기능을 극대화하여 만든 반도체가 NPU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이게 2018년을 기점으로 출발해 2023년에는 10배 가까운 시장 규모로 발전했고 올해 24년도는 최소 수십 수백조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 MPU 인에서 우리는 올해 하반기 엄청난 발전을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에서만 봐왔던 자유로운 의지와 행동에 가능한 로봇이 완성형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부분. 이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겠죠. 사람에게 해가 될수 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차후 AI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비관적인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분석으로는 인간이 할수 없는 부분까지 대신할 수 있다는 점. 위험을 감수한다거나 몸이 아픈 사람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더이루있습 새로운 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전쟁에 이용된 건 최악수가 벌어질 상황 또한 우리가 앞으로 발전할 세상에서 감수해야 될 부분이겠죠. 현대차그룹까지 인간과 공존이 가능한 로봇을 개발해야겠다. 출사표를 던진 것을 보면 이제 전 세계 모든 굵직한 기업들이 인공지능 사업에 뛰어든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에서도 갤럭시 24부터는 인공지능 그 자체인 휴대폰을 출시했죠. 현대사회. 즉 앞으로는 더욱더 스마트 센서 사람들이 만든 컨텐츠 모니터링 도구나 시스템 로그 등 다양한 곳에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는 걸 사람 자체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 인공지능의 발전을 앞으로 절대 막을 수 없는 요소가 될 것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무서운 속도로 장악을 시작한 데다가 테슬라는 테슬라대로 새로운 툴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전 세계 모든 투자기관 심지어 중동 오일머니까지 이 기술에 열광하고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는 것 이게 지금 시점에 결론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 없어서는 안될 기술에 투자한다 이거야말로 놓칠 수 없는 테마가 되는 것이죠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인간애가 가장 필요한 건 의식주 입고 먹고 자는 거 그래서 부동산 혹은 음식 관련 프랜차이즈, 의류, 쇼핑몰, 백화점 등이 부분들이 끊이질 않고 계속 소비되는 이유겠죠. 인공지능이 이제 그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대는 그렇게 변하고 있고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기점이 바로 24년 하반기가 되겠다.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테마를 지금이라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인공지능에 대해 더 깊게 들어간다면 크게 머신 러닝이나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동작하는 뭐 이런 AI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뭐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AI 자체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심화된 영상을 따로 올려드리는 걸로 하고요. 뭐 이제 어느 정도는 왜 AI 관련 종목에 투자해야 되는지 이해가셨을 거라고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이번 영상에서 중요한 키포인트 바로 a i 연관 코인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되는 종목은 어떤 것이 있나 지금부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종목은 더 그래프 코인이 되겠습니다. 당장 스마트폰 업비트 어플만 켜셔도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겠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인덱싱하고 쿼리하기 위한 탈 중앙화 프로토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화폐 프로젝트입니다. 최근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자신이 원하는 조건에 따라 검색하고 검색 결과를 조 하는 쿼리 기능에 대규모 언어 모델과 함께 AI 지원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상당히 괜찮은 전망이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다 시가총액도 현재 시점에 한 2조 원 가량으로 장세에 비해 기관 투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꾸준한 우상향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오션 프로토콜입니다. 아마 이미 지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익숙한 종목일 거예요. 이 코인은 AI 그 자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AI 테마 내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션 프로토콜은 AI 학습 재료가 되는 데이터를 토큰화해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하기도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그런 프로젝트이거든요. 기존 데이터 사일로를 없애고 세계적으로 데이터의 공급 및 거래를 극대화시킴으로써 다양한 산업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 및 인공지능이 꾸준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 결과적으로 AI 발전을 촉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데이터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큰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어피트 BTC 마켓에서 매수가 가능한 오션 프로토콜은 현재 시총이 한 3,200억 가량으로 최소 10배까지 충분히 올라가지 않겠냐는 평을 전문가들 사이에서 받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코인입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 사진이 화면에 보이시죠? 바로 너무나 연관성이 깊은 히든 종목이기 때문에 먼저 보여드리게 되었고요.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의 절 대적인 지지를 받기도 하는 코인입니다. 벌써 이두 인물의 관계도 봤을 때도 폭등은 당연히 여겨지겠다 싶을 정도의 힌트로 보여지시죠? 추가로 밈코인입니다. 일반 코인들에 비해 수만배도 폭등 가능한 밈코인 시장에 속해 있는 캐릭터 종목인데다 AI 테마가 묻어있는 코인. 이 코인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꼭 소개하고 싶은 히든카드라고 말씀드려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차트에서 보여지듯이 최근 들어 AI 테마주들 매집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 종목 역시 거친 매집을 반복하고 있으며 안 믿기시겠지만 많은 민코인 전문가들은 최소 600배 이상을 점치고 있습니다. 물론 비상장 코인이 아니고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된 정식 종목 제2의 도지코인 시바이누 코인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나사와도 연관되어 있고 비탈릭 부테린의 적극적인 지지로 최소 100만 배 이상을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많거든요. 밈코인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이 정도의 상승률은 어떤 코인도 나올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죠. 자, 바로 이 종목을 지금부터 여러분들 모두에게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단 일반적인 종목이 아닌 만큼 제가 현재 실시간 방송에서는 종목명을 이렇게 모두 가려 놓았습니다. 기존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동안 많은 종목들을 공유하고 수익을 함께 올리면서 사칭, 사기꾼들에게 이용된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종목을 준다면서 금전 피해를 입혔다 등등 너무 심각했어요. 추가로 이런 유료방업자들까지 제가 공유한 종목들을 가져다가 돈을 받고 팔아먹는 행위들에 대한 워낙 많은 제보가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에서 히든카드는 공개를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물론 업자가 아닌 모든 순수한 시청자분들께 오늘의 AI 밈코인 종목 악, 느낌없이 공유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비공개로 모든 분들께 드려야겠죠 자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일론 머스크와 이더리움 창시자가 연관된 올 하반기 AI 테마주 AI 최대 수익 종목인 600배 예측 민코인 지금부터 공유 받는 방법 천천히 알려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5739-9178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광고업자 분류되어 있는지 스팸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먼저 발송해 주세요. 문자는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종목, 이렇게. 단어 하나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공유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요 그럼 제가 문자 들어온 거 1차 확인하고 나서 이번 제가 수백 배 예측되는 코인명과 거래소 정보까지 답장으로 남겨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간혹 휴대폰 번호 보내면 종목 공유 같은 것도 못 받고 개인 정보만 유출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한 번도 공유 안 드린 적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휴대폰 번호 하나 안다고 해서 제가 해커도 아니고, 해외에서 보이스 피싱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정보 알아낼 방법도 없습니다. 해외에 있지도 않고, 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요. 단 저는 종목 공유를 빌미로 시청자에게 접근해서 금전은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사칭, 사기만 주의해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폭등 종목 공유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현재 비트코인 상승세에 접어들고 있는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왜안 올라가나 걱정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답은 절대 아니고요. 내가 당장 하루 밥값, 커피값 한번 아껴서 투자해도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바로 제 채널 영상에 존재합니다. 물린 코인은 탈출할 때까지 들고 가시더라도 수익을 낼수 있는 장을 놓치는 어리석은 행동 이제 그만 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큰 수익으로 따뜻한 연말을 준비하자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